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정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청이 쭉 있었던 독일의 물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독일의 수돗물에는 석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다는 사안에 대해 제가 느낀 점과 나름대로 조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석회수에 대한 설명, 루머, 음용 가능성, 삶에서의 불편함, 해결 방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석회가 포함된 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수돗물을 석회수라 칭할 수도 있고 경수라고 칭할 수도 있는데 큰 의미에서는 석회수가 경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경수는 무엇인가 하면 경수는 연수의 반대 개념으로 물 속에 함유된 수산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을 탄산 칼슘으로 환산해서 250mg per liter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된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 즉 수산화 칼슘이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탄산 칼슘과 물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산 칼슘의 농도, 즉 경도가 높으니 경수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네랄 워터도 경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미네랄은 무기질이고 다량 무기질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으니 독일의 석회수는 미네랄 워터인 광수이며 동시에 경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돗물은 경수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지리 시간에 이미 배우셨겠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질이 화강암 기반이기 때문에 석회암 기반의 지역과 달리 물의 미네랄 함량이 적은 편이라 경수를 찾아보긴 힘들고 반면에 석회암 안반이 토양화된 석회질 토양 기반의 지역, 대표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터키, 카자흐스탄, 시리아 등 지역에서는 수질 자원 중 상당수가 석회수입니다. 물론 독일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수돗물의 경도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의 수돗물이 석회수입니다. 그리하여 독일에 처음 오셨을 때 이 석회수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고 석회수에 대한 루머 또한 많기 때문에 막연히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석회수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루머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 더러운 물이다, 자주 마시면 체내에 석회가 쌓여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고 발목이 코끼리처럼 붓는다 등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된 부분은 거의 없는 낭설입니다. 인공적으로 물에 석회를 희석한 물이 아닌 자연에서 취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회수, 즉 미네랄 워터의 경우에는 몸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물의 모든 미네랄을 제거한 증류수만 계속 마실 경우에 체내의 전해질 균형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대부분의 의학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결석과 관련된 루머들은 다소 신빙성 있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는 결석이라는 것이 대부분 성분이 다를지라도 주성분이 칼슘, 즉 석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장결석과 관련된 루머가 처음 발생된 것은 사실 시리아 지역에 결석 환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곳의 식수가 마침 경수였기 때문이다 라는 가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후에 연수 위주의 지역에서 결석 환자가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오히려 신장결석의 많은 요인 중 하나가 탈수이며 의사들은 물을 더욱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극심한 칼슘 섭취와 결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 경우는 사실 극도로 과도한 경우이긴 한데 이마저도 칼슘 섭취가 너무 적었을 때 오히려 결석을 더 많이 유발한다고 합니다. 체내 칼슘 농도가 적을 때 신체에서 자동적으로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론은 국가 차원에서 석회수의 농도를 몸이 충분히 분해할 수 있는, 즉 건강한 작용을 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음용에 전혀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불안하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노후된 수도관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1973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에 황동배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대부분 재건축을 통해 합금관으로 바꾸었지만 집주인에게 물어본다면 정확한 배관 사정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수질 테스트 하는 키트를 아마존에서 15유로 정도에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 음용 전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독일 친구들은 전부 수돗물을 마시는데 마시기 전 수도에서 몇초 정도는 물을 흘려보낸 이후에 마시는 것을 저에게 권장했고 간혹 물에 레몬 한 조각 올려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점에 방문했을 때도 수돗물을 달라고 하면 보통 공짜로 물을 줍니다. 수돗물은 탭와서 혹은 라이퉁스와서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거의 항상 탭와서를 주는데 만약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정 싫으시다면 따로 물을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음용에 대해서는 이쯤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실생활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석회수는 일단 정말 불편합니다. 물론 익숙해진다면 익숙해지겠지만 저는 이 석회수를 진실로 싫어합니다. 마셔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둘째치더라도 사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석회수는. 왜냐면 일단 석회수는 경수이고 영어로는 hard water, 독일어로는 Hartes-Wasser라고 하는 것처럼 일단 굉장히 하드합니다.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에요. 때문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뻣뻣해지고 세안을 하면 얼굴이 건조해지며 끓이면 맛없어집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주방이나 식기류 혹은 화장실 등 칼크가 쌓여있는 집의 모든 곳을 청소해야 하고 관속으로 인해 수도관이나 커피머신이 고장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곳곳을 청소하며 칼크와의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점점 더 칼크바서를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저는 한국에서 오래도록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했지만 독일에 와서 오히려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지만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반대로 오히려 독일에 와서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단한 사람도 없었는데 커뮤니티에 종종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확실히 독일 물이 본인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익숙해집니다. 살다 보면 왠지 칼크에 무뎌지더라고요. 피부에 맞지 않는 분들도 보통 며칠 동안 물갈이를 하고선 피부가 금세 적응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심한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보시긴 해야겠죠? 그리고 머릿결에 대한 부분은 보통 독일에 오면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곳에서도 편하게 로레알이라던가 존 프리다 등을 비롯해 정말 다양한 헤어 제품이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참고로 머릿결은 완벽하게 포기했지만 여러 가지 샴푸 중 가르니아가 제일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칼크 제거는 끊임없이 해줘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선 이렇게 생긴 게슈어토흐로 닦아줘야 되고 샤워 후에는 이렇게 벽에 붙은 물기를 제거해줘야 하며 칼크가 잘 생기는 곳곳은 이런 걸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제때제때 관리해주지 않으면 금세 고장나 버리고 집뺄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식초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식초가 청소용품 코너에도 있습니다. 또한 커피포트를 비롯한 물을 쓰는 기계의 경우에도 이런 류의 제품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수를 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아예 수도관에 연결해서 쓰시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글에는 이것을 사용하고서 피부가 괜찮아졌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주변에 쓰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또한 굉장히 유명한 브리타라고 하는 제품도 있어요. 저렴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제품이라 많은 가정에서 쓰고 저도 쓰고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 브리타의 구조가 더 비위생적인 것 같아서 음용에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끓이거나 요리를 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달이 씻고 건조하긴 하지만 사용할 때에는 뭔가 물곰팡이가 피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또한 브리타는 물에 불순물과 염소를 제거하는 것이지 역삼투압 정수 방식이 아닌 이상 수산화 칼슘, 즉 석회를 완벽하게 정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마시는 물을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학교나 친구 집에 놀러 가서는 수돗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집에선 생수를 사서 마시는데, 불안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수돗물이 조금 비리더라고요. 특히 제가 물맛이 예민한진 모르겠는데, 생수도 아무거나 사서 마시면 입안이 텁텁하거나 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물은 일단 리들에서 라스키아가 무난한 것에 비해서 저렴하고, 그 외에는 에이데카에서 파는 위오 혹은 월빅, 그리고 탄산수는 산 펠레그리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